아, 오늘은 햄팡이랑 뭐하고 놀까? 아이고 잘했다. 힘쌤, 이거 좀 보세요. 오, 이게 뭐야? 힘팡아, 단풍잎이랑 은행잎이네. 네, 어제 엄마 아빠랑 나들이 갔다가 땅에 떨어진 단풍잎과 은행잎을 주웠어요. 아, 우리 햄팡이 낙엽을 주웠구나. 네. 근데 힘쌤, 나무들이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는데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건 단풍이 들어서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만 단풍을 볼 수 있어. 햄팡이, 나무가 알록달록 예뻐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 정말 예쁘지? 네, 햄팡이 겨울 오기 전에 예쁜 나무를 많이 많이 봐줄래요. 그래, 햄팡아, 그럼 나중에 힘쌤이랑도 나무를 보러 갈까? 아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그 전에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자, 단풍잎이랑 은행잎은 잠깐 내려놓고. 자, 우리 유치원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출발. 반대로 휘면. 소스터라! 예헤이! 좋아요 친구들! 자,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힘차게 출발! 하나, 둘, 셋! 허! 허! 옆으로 줘! 힘차게 차고! 자, 옆으로도 허! 차! 빵! 빵! 뿔뿔뿔뿔! 옆으로도 울뿔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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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더 세게 차고 함께 윙끈윙끈 옆으로도 좋아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예! 그렇다면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몬덕이 함께 팡팡!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팡팡! 랄랄라 놀이가 팡팡! 팡팡! 즐거운 탕 TV 팡팡! 예! 햄팡아, 힘쌤이 얼른 가서 동화책 가져올게. 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난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난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동화책을 읽어볼까요? 네. 자
자. 오! 땡! 갑자기 땅이 땅이 흔들려요.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한평아, 이제 땅이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이, 다행이다. 근데 힘쌤, 땅이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요? 그러게, 뭐지? 아, 한평아, 아무래도 따개비 마을에 사는 누가 땅속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돌아다녀서 그만 땅이 흔들렸나 봐. 정말요? 응. 누가 왜 땅속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거지? 글쎄, 햄팡아. 네. 우리 그건 따개비 마을로 가서 한번 확인해볼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다 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오라. 팡팡! 와, 루, 친구들에게 쿠키 가져다 주려고? 벨라네 집으로 쉬엉. 길이 이상하네. 루, 짠. 그래.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루.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근데 여긴 어딜까? 괜찮니, 루? 어? 카멜레온 아저씨다. 벨라네 집 어딘지 아세요? 다시 가보자. 어? 여긴 얼음 나라네. 어? 벨라 집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엄마 펭귄도 모르나 봐. 배가 고프구나. 우와, 맛있는 쿠키 하나? 역시 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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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아하! 뱅글뱅글. 벨라네 집은 어디? 좋았어. 아래쪽 길로 슈. 이런, 더 이상 길이 없네. 누구 안경이지? 어? 루! 어? 두더지잖아? 잘 안 보이나 봐, 루. 아, 아까 그 안경 두더지 건가 봐, 루. 이젠 잘 보이지? 벨라? 벨라랑 크루루야. 우와. 우와.
조금만 더. 아이쿠. 어떡하지? 나무가 꼼짝도 안 해. 어쩌나? 어? 루. 땅이 기울어. 나무도 밀려났어요. 이젠 갈 수 있어. 안녕.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벨라, 크루루, 루가 왔어. 안녕. 그리고 짜잔, 쿠키도 왔지. 쿠키는 함께 먹어야 더 맛있지 않니? 루가 드디어 크루루랑 벨라를 만났어요. 어휴, 다행이다. 아유, 그러게. 두더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 그런데 힘쌤, 힘팡이는 루가 너무 부러워요. 누가 부럽다고? 왜? 땅속을 막 다니면서 얼음나라도 가보고 사막도 갔잖아요. 루 진짜 재밌었겠다. 그럼 우리 햄팡이도 루처럼 땅속길을 요리조리 다닐 수 있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볼까요? 햄팡이는 지구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우와, 지구 끝까지? 네! 여기저기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요. 햄팡아, 또, 네? 그럼 우리 햄팡이 말대로 도시락도 싸고 또 돗자리도 챙겨서 우리 놀러갈까? 소풍놀이를 해보는 거야. 정말요? 와, 신난다. 김쌤도 신난다. 자, 그럼 다 같이 신나는 놀이 나와라. 팡팡. 신난다. 신난다.